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늦게 가입한 거?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본부는 서태평양 지정사무소. 예, 맞고요. WHO 본부는 아닌데, 덴마크 아닌데, 뭐죠?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죠. 답은 3번이고, 발족 연월이 48년 4월 7일 맞네요. 답은 3번. 자, 21번입니다. 보건의료 제도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지 못하고 또 나오네. 답 물어보나 마나 1번. 자, 22번입니다.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조 중에 규제, 분쟁, 조정, 감시, 평가, 관리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을 올바르지 못한 거. 눈에 금방 들어오는데. 답은? 그치, 4번이지. 10개가 아니라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24번은 보건의료 자원과 그 예를 잘못 설명한 거는 2번이죠. 시설. 건강보험료는 재원을 얘기하는 거지. 시설은 의료기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 맞으신 분 없으시나요? 다 맞아야 되는데. 아, 그 뒤에 있는 거 맞아보고 갈게요. 아까 우리 책에 국민의료비 억제 방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국민의료비 억제 방안이 처음에 배웠는데. 자, 60쪽에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 대책 그래서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으로 쭉 구분한 거고 요거는 유인물이 한 장짜리로 나갔으니까 요거 띄어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민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 자,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에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본인 부담금 인상. 본인 부담률을 인상시키면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이게 그럼 내가 병원에 안 가면 그 병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병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본인 부담률을 인상시키는 거는 단기적인 거에 끝나야 돼. 이걸 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를 억제해서 의료에 대한 과잉수요를 줄이는 것. 이게 수요측 억제 방안 모두 단기적인 겁니다. 공급 측에서는 의료 수가 상승을 억제, 함부로 수가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거고요. 고가 의료기술의 도입 사용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절차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급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해. 그래서 의료이용도조사라고 해서 UR이라고 있거든요. 의료 이용도를 조사하는데 뭐 갖고 조사하냐면 환자 차트 갖고 이 사람 혹시 과잉진료 한 거 아니야? 라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의료 이용도 조사를 같은 동료가 있어. 그럼 동료 심사위원회 어디서 아까 들은 것 같긴 한데 동료 심사위원회 뭐 있었어요? PRO. 근데 이거를 전문가가 또 분석을 했어. 의료 수준 검토 기구. 의료 수준 검토 기구. 아까 뭐라 그랬어요? PSRO. 네, 이거예요. 의료 이용도를 같은 동료가 있느냐, 아니면 그 전문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의료 이용도 조사를 하는 게 공급 측 억제 방안. 전부 다 단기적인 겁니다. 장기적인 거는 지불 보상 제도를 바꿔야 돼. 어떻게? 사전 결제 방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고요. 가격이 오타 났습니다. 평태가 아니라 형태로 개편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공공부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좋아요. 공공부문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이렇게 과잉진료 하지는 않거든요. 의료의 사회와 공공성이 확대. 그러면 의료 대체 서비스 인력을 개발하는 게 좋아. 그래서 너무 의사한테 이제 모든 걸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체 인력. 그래서 뭐 의사보다 조금 인건비가 싼 그런 대체 인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방안.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국민의료비 억제 방안의 단기적인 방안을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8년 전인가 9년 전에도 한번 그런 게 나왔거든요. 한번 나오고 안 나올 게 아니라서 이거 좀 예,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쪽지 시험 다 훑어봤고요. 자, 원래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연금하다가 끝나